MBC 2024년도 6월 24일자 기사입니다. 러 우크라 미국산 미사일 공격, 로 120여 명 사상이라는 기사인데요.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에게 미국 그 무기를 제공하면서 이제 그 러시아의 본토를 공격해도 좋다 그렇게 허락하는 것 같았는데. 오늘 앵커가 MBC 우크라이나가 크롬 반도에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인 아이테큼스를 발사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주장했습니다.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며 무기를 제공한 미국을 비난하고 보복까지 공언했습니다.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기던 인파들이 공중에서 잇따라 들리는 폭발음에 놀라 달아납니다. 해변 곳곳에 폭발물 잔해가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이 크롬반도 세바스톨프에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인 에이템쿰스를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이템쿰스 5발 중 4발은 요격됐지만 1발은 도시 상공에서 폭발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 3명 등 5명이 숨지고 124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는데 부상자 중에 5명은 중태입니다. 미하일 라즈보자예프 세바스톨프 시장은 여름 휴일에 화창한 날씨에 미국이 만든 집속탄 미사일을 이용해 시민들이 휴식을 즐기고 있던 해변을 공격했습니다. 현재까지 12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는 즉각 세바스토폴 민간인을 고의로 노린 이번 공격의 1차적 책임은 무기를 공급한 미국에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보복 박침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은 에이템쿰스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서 이 미사일을 활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공격을 받은 크롬반도는 러시아가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로부터 강제 병합한 지역에서 본토로 분류되진 않지만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랬군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제공한 무기로 장거리 미사일 아이테큼스를 발사해서 많은 사상자를 냈는데 러시아는 미국에 대한 보복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미러 전쟁으로 세계전으로 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러는 한국이나 베트남, 중동 등에서 제3의 국가들 통해서 대리전을 해왔으며 자국의 군사 무기의 실력을 테스트하고 가시해왔습니다. 뭐 베트남 전쟁에서도 베트남과 베트콩을 미국과 러시아가 뒤에서 밀어주고 한반도의 남북 전쟁도 러시아하고 미국의 대리전이었죠. 자기들은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면서 이렇게 한반도를 서로 부수고 때리고 그 기계 전쟁 군수 물자를 다 갖다 드러내고 대리전이 본토 자기 본토에는 총 맞지 않고 그러나 이제 이번에는 미국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하는데 미국의 군사 무기를 그 러시아를 공격한다면 전쟁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조심한 거예요. 뭐 크렘린궁이라든지 모스크바는 때리지 마라 그랬죠. 그러나 이제 러시아의 본토를 갖다 공격하지 말라고 그러고 줬는데 뭐 지금 하는 그 부분은 러시아의 본래 2014년도에다가 뭐 어떤 목적이었든지 뺏은 것이지 그것이 러시아 본토는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미 뺏은 것은 이제 자기 본토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을 자꾸 키워서 전쟁 물자를 더 많이 주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서 나토라든지 미국이 군만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무기를 주니까 그걸 이제 그런 식으로 인간 피해가 민간인 피해가 많이 저지른 이런 사건이 발달됐는데요. 아무튼 미국이라든지 중국은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달래서 전쟁을
휴전시키고 중도시키도록 멈추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MBC 2024년도 6월 24일자 기사인데요. 러 우크라 미국산 미사일 공격 120여 명 사망이 사상자라는 이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